9월 1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복지관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와 선별적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또한 코로나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교실에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진행됐던 수업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진행되고 있고 식당에는 비말을 막아주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손소독제와 방역수칙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문제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가장애인분들도 저희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또 저희가 치료 쪽에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어쨌든 밖에 외출을 못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토로를 하셨던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꽂이기 350호 달성 기념 연합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양주시의 맥가이버 봉사단과 4.3 예비군 지역대 장병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내부 벽체를 비롯해 천정 전기공사와 도배, 장판 시공, 외벽 콘크리트 타설, 외벽 도색, 지붕 도색 공사까지 노후된 집을 전체적으로 새 집처럼 바꾸었습니다.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의 일부는 주식회사 고려진공 안전에서 1,200만 원 성금과 석천 레미콘에서 60만 원 상당의 시멘트를 후원했습니다. 이번 집수리 대상은 장애를 가진 손자를 돌보며 살아오신 할머니 댁입니다. 제가 이제 젊어서는 이런 집에서 못 살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기뻐갖고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연봉사 화이팅! 사랑해요. 양주시 사랑의 집꽂이기 프로젝트는 매년 15가구에서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외계층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이웃 사랑과 관심을 전파하는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350호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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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지난 11일 고흥군청에서 2020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 양성평등 유공군민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대신해 수상자와 여성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부인회 황지영 씨와 소비자교육중앙회 김혜경 씨, 대한적십자사 박승자 씨등 모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